일종에서는 또 홍세현 씨와 호의적 정치적 관계에 넘나들면서 안방의 분노 유발자로 매활약한 박인하 씨의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큰 상,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웃는 바를 모르겠고요. 제가 사실은 인형의 집 은경이라는 캐릭터를 만날 때 연기자로서 좀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갈증과 저만의 고민이 굉장히 많던 시간이었어요. 근데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를 도와주신 김상희 감독님, 그리고 김예나 작가님, 최민규 선배님, 이한희 선배님을 비롯한 저희 선배님, 후배님들, 인형의 집 같이 연기해주신, 도와주신 배우님들 전부 정말 감사드리고요. 배우가 돼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서 제 직업이 늘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요. 제 이름 본명이 혹시 아시나요? 네! 지어주신 저희 부모님 정말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의 두 아들 지영이고요.